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질문 중에서 좀 많았던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캠퍼스를 하나 열어볼게요. 네, 캠퍼스를 열었고요. 그리고 네,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선택도구로 선택을 해서 색깔을 제가 좀 바꿔볼까요? 그리고 예, 편집에서 7 에디트 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예, 여러분들 여기 패더라는 곳 있죠? 예, 제가 패더를 좀 수치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필 해서 채워놓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뿌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다시 제가 뭐 다른 것도 선택을 해볼게요. 라소 툴로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라소 툴 선택했더니 괜찮네, 그죠? 예. 그리고 라소 툴에도 패더가 있어요. 패더를 갖다가 적용하시면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라소 툴이나 뭐 다른 거 선택했을 때 괜찮대요. 근데 여기 선택 예, 했을 때 패더가 적용한대요. 그거는 여기 예, 패더가 적용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라소 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패더가 들어가면은 네. 여러분들이 셀렉트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네, 에디트 필했을 때 이렇게 가장자리가 뿌얘져요. 그거는 여러분들 패더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패더를 0으로 바꿔주세요. 패더를 네, 0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에디트 필로 치우게 되면은 제대로 색깔이 들어가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툴박스에서 셀렉트 툴을 선택하시고 패더를 0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강의를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강의하면서 녹화도 많이 해서 카페에서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카페를 찾으려면은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검색하시게 되면은 사이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다음 카페고요. 하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클릭해서 다음으로 오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카페 24에서 디자인 파트 쪽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성신여대 뭐 전북대학교 뭐그 외에도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에 예, 또 전국에 24개 대학에 강좌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 뭐 여성회관 그리고 기타 큼지막한 예, 관공서에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00개 정도 업로드를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기초, 중급, 고급 해가지고 예, 많은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툴박스 강의, 기능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 실무, 그 다음에 GTQ 관련된 자격증 강의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예, 무료 이미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자, 추석, 명절, 지점토, 예, 비즈니스 그런 이미지들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네, 카페 주소는요. 카페 점 다음 점 네,
포토샵 7979로 오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네,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으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포샵 툴박스 강좌라고 있어요. 여기 툴박스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툴박스 강의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고요. 툴박스 강의를 다 봤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능 사전이라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기초 강좌, 기초 강좌를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포토샵뿐만이 아니라 플래시, 드림위버, 카페, 예, 그 다음에 블로그 그런 것들 디자인하는 그런 강좌도 올리고요. 파워포인트, 예, 파워포인트도 고급 강의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시게 되면은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어요. 요 질문회에다가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들은 올려주세요.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는 비비안 포토샵에서 더 자주 뵐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티셔츠 쇼핑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네, ttr.kr 예, 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맞춤형 티셔츠 만들기 ttr 예, 쇼핑몰이 나옵니다. 가족티, 커플티, 사진티, 그래피티, 작품티, 단체티. 단체티라기보다는 예, 소량 제작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티셔츠에 프린트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단한 장의 티셔츠라도 정성껏 제작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가족, 커플, 그 다음에 유치원, 교회, 회사. 뭐 그런 티셔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순면 티셔츠 있고 그 다음에 쿨론, 나그랑 세 가지가 있는데요. 쿨론을 추천해 드려요. 여름에 기능성 원단이라 시원하고 땀 흡수도 좋고 그리고 땀 배출도 좋고요. 프린트했던 것들이 예, 유지가 되면서 물빠짐도 거의 없어요. 캐리커처 티셔츠도 제작하고 있어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물들 예, 만화처럼 예, 이쁘게 캐리커처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으로 예, 가능하시면은 카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카톡으로 많이 문의 주세요. 자료들 주고받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요,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은 쿨론 티셔츠가 프린트 포함해서 9,000원이고요. 면티도 프린트 포함해서 9,000원이에요. 다른 업체는 15,000원에서 예, 많게는 3만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예, 티셔츠에다가 프린트한 내용이 있고요. 한번 네, 시연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프린트에 예, 티셔츠에다가 멋지게 프린트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족티도 신청하신 분 계시거든요. 예, 가족티 이렇게 예, 가족 티셔츠 맞춰 입고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 멋진 그림을 예,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입으시면은 예, 멋진 스포츠 활동가로 활동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커플티 예, 뭐 이미지 예, 커플로 만들어서도 멋지게 입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주시면은 이렇게 예, 이쁘게 편집해서 프린트해 드리고요. 이런 오토바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래픽적인 요소들. 네, 이렇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티셔츠 하나 맞춰서 입으신 다음에 축구하시면은 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캐리커처를 티셔츠에 프린트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뭐 곰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예, 재밌게 만드셔가지고 이벤트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플 여행. 예, 요거는 제가 프린트를 예,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커플 여행 중 누구 이름 적고 요렇게 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 프린트 해드린 적 있는데요. 원하는 이미지, 그림, 그 다음에 도형, 로고 같은 거 예, 티셔츠에 프린트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DTR이에요. 여러분들 원하는 그림 예, 이쁜 그림, 예, 독특한 티셔츠 원하신다면은 ttr.kr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